저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나서요. 초중고를 다 인천에서 졸업을 한 인천 토박이입니다. 이제 교편을 잡으면서 두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교육의 일선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좀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제시하고 어떻게 실천하면서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점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연수구 제2선거구 동춘 1, 2동 옥년 1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허정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스쿨존, 중고등학교 통학로 등 학교 안전 확립을 통한 학교 문화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 초, 중, 고등학교 등 전체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어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교육 격차도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교육위원회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이지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만전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인천시 교육청 안전기본조례안을 전국에서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37명 전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야외활동하거나 활동에 대해서는 교육감께 이제 보고를 해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지 항상 확인하게 되어져 있고요. 제가 올해도 맡고 있지만 연구단체를 교육균형발전연구에 대한 혁신연구의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격차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들 하는데 인프라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나라의 기반도 사실 흔들림이 많다고 봐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교육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주 기본에. 교육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기본이 되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도전일 수도 있지만 무에서 유를 또 창조하는 게 정치의 기본 철학이라고 저는 배워왔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하면 진보 보수 두 양자 대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또 시의원 출신 중에 출마한 또 역사가 없다고 저는 또 알고 있고요. 학부모가 또 출마한 적도 쉽지 않았을 테고 제일 또 중요한 건 40대가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교육감이 필요하지 않나. 직원이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는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개혁과 혁신 꼭 이루고자 준비를 나섰습니다. 저는 좀 좋은 얘기 먼저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조동환 교육감께서 동아시아 교육관이나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나 열심히 피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또 코로나19 관련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교장 공모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뽑는 그런 공모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교육에 큰 신뢰를 잃지 않았나. 정월포고등학교 이전은 일장일단이 있고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칙과 절차예요. 어떤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공청회를 열고 그걸 통해서 용역을 줘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공감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지 않겠나. 끝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이게 교육의 3주체라고 하잖아요. 저는 교육의 4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행정직에 계신 분들, 전문직 이분들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또 교사의 처우라든지 일반 행정직의 처우 그리고 우리 학생들 특히 학생 중심적의 교육이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을 먼저 우선 진행할 것이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 미래를 꼭 보장될 수 있게 교권 확립 힘써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청에 근무하시는 교육청, 각 기관, 일선 학교 분에서 정말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뢰해 주시고요. 많이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